전하신 나의 치
하나님, 우리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우리 모든 걸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우리 모습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. 십년의 삶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는, 더욱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헌신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,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 삶들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.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선하게 인도하시겠습니다. 인도하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이 시간 우리를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럴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면서 신뢰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니다. 할렐루야. 우리 힘 있는 박수하면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. 자, 그 주의 슬 걸어가시네.
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멘. 우리 삶에 항상 선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적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요동케 하고 또 타협케 합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내게 와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에서 생수를 마시라고.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된 것이 있음을 시험 고백합니다. 우리 인생을 헛곳에 우리가 정신 팔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.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진정한 생수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찬양합니다.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.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
참 목마릅니다. 주님 앞에 갈급합니다. 상한 심령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. 주님.